빵빵! 미니월드에 트럭이 들어오고 있네요. 트럭 뒤에 나무가 실려 있어요. 또 다른 차가 오네요. 기중기예요. 무거운 나무를 들어서 심어줄 건가 봐요. 영차, 영차, 영차.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어요. 이제 또 다른 나무 한 그루 더. 멋진 자동차 덕분에 미니월드가 나무로 가득해졌어요. 여기에 멋진 집을 지어줄게요. 그 옆에는 바람으로 휙휙 돌아가는 풍차도 있어요. 작은 호숫가도 놔주고 울타리도 놔줄게요. 하얀색 울타리도 있네요. 이 울타리 안에서는 과연 어떤 동물들이 살까요? 마지막으로 도로까지 깔아주면 멋진 미니월드가 완성됐어요. 이제 동물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빵빵! 트랙터가 도착했어요. 트랙터 뒤에 소가 타고 있네요. 첫 번째 소는 아시아 물소예요. 우와, 저 뿔 좀 보세요. 정말 길죠? 텍사스 긴뿔소. 두 소의 보금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소들에게 맛있는 먹이도 줄게요. 맛있게 먹으렴. 또 다른 트랙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타고 있을까? 와, 이번에는 말 친구들이에요. 멋진 백마, 귀여운 망아지, 무늬가 멋진 말, 갈색 말. 달리기를 엄청 잘할 것 같네요. 말들의 보금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아저씨가 말들을 위한 먹이를 가지러 갔어요. 바로 당근이에요. 와, 당근이 정말 잘 자랐어. 얼른 가져다 줘야지. 영차. 말들을 위한 당근을 넣어줘요. 정말 맛있게 먹네요. 말들이 잘 먹으니 기분이 정말 좋아. 또다시 트랙터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 이번에는 호랑이와 사자예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농장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사자와 호랑이, 여기는 아니에요. 휴, 다행이네요. 호숫가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꽥꽥 귀여운 오리. 그리고 오리 새끼들이 살고 있어요.
더위, 천둥오리, 오리너구리, 귀여운 수달도 있어요. 쥐붕이에 보세요. 다람쥐네요. 저기 트랙터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동물일까요? 귀여운 아기 돼지예요. 이번에는 엄마 돼지. 돼지가 살 곳은 여기예요. 그 옆에는 양들이 살고 있네요. 그레이소예요. 황소도 들어오고 있네요. 젖소도 있어요. 염소. 그 옆에 아기 염소. 꽃비오 닭이에요. 한 마리 더. 엄마 닭. 그리고 다갈도 있네요. 귀여운 병아리까지. 멍멍 강아지예요. 엄니가 특징인 바비로사. 고양이. 너구리. 우와, 이렇게 미니월드가 완성이 됐네요.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호수도 놓고, 울타리도 지어가며 완성된 미니월드예요.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미니월드,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